초부터 네. 제가 그 3기신 도시에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겠다. 네.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 네. 수서지구, 그 양원지구, 그 다음에 강남의 자곡지구, 서초의 이 우면지구 네. 이런 데를 전부 LH가 와서 서울에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LH에다가 줬어요. 가장 최근에는 태릉골프장까지 LH에다가 서울에 택지도 없는데 SH는 지난 10년간 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신규 택지가 예. 전부 다 그걸 국토부에서 정하는데 경기도는 거의 다 LH, GH랑 같이 그 다음에 예. 서울은 전부 다 LH. 글쎄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난 10년간 예. 서울 시내의 택지 개발 지구까지 네. LH가 다 차지해서 이건 안 되겠다. 3기신 도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처음에 6곳 플러스 7곳에서 13곳을 지정했습니다. 13곳 중에 네. 6곳만 LH가 네. 돈을 주고 토지 보상을 하고 네. 7군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시흥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사업 물량이 많아서인지 네. 경기도에는 그 개발 사업을 착수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네. 그런 곳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네. 아예 지하철 연장 노선까지 우리가 건설해서 아예? 네, 경기도의 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택지 개발, 아파트 건설, 인프라 건설 이런 걸 하는 회사고 우리 회사는 해외도 가서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근데 해외도 할 수 있는데 경기도나 다른 데 못 갈 이유가 없죠. 이제 다만 그걸로 가려면 서울시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께서 승인을 해줘서 네. 동의를 해주면 어디든 가서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문으로 정식으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그게 언제 국토부에서 지금 행안부에 네. 네? 이게 네. 뭐 요건 해석을 의뢰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금년 초부터 네. 국토부 차관,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국토부의 그 공공주택 이 추진단장 이런 이 신도시 개발하는 부서의 책임자 네. 분들을 만나서 자 서울은 주택 수요가 많은데 택지 개발이나 주택을 공급할 곳이 별로 없다.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반가워 아파트는 50대 1, 100대 1, 150대 1 이렇게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이 그 수요가 많은 네. 그 공기업에 그 인접 지역 개발권을 좀 넘겨줘라. 어차피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GH 이런 그 네.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네.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 네. 또 더더군다나 지금 민간이 거의 공급을 못하거나 공급하던 것도 지금 취소하거나 네. 그 자금 조달 능력이 되질 않아서 민간 공급이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이럴 때 공공이 나서가지고 그렇죠. 공급을 더 늘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네.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께서 네. 네.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경기도는 다 LH가 독점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개발을 거의 다 LH가 독점한 결과 네. LH는 너무 사업지가 많고 또 이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10년간 보면 전체 전국에서 네. 한 200몇십만 채를 공급했는데 네. 그중에 약 한 76%인가를 네. 그 LH가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 SH 같은 개발 공기업이 40개가 있습니다. 네. 네. 수도권, 여기 경기도에만 20개가 있어요. 강남, 고양, 의왕, 안양, 용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만 약 20개의 개발 공사가 있고, 네. 경기도시공사, LH, IH. 네. 또 지방에 가면 대전개발공사, 뭐 광주개발공사, 부산개발공사, 네. 경상남도개발공사, 북도개발공사 해가지고, 네. 또 전국의 한 광역단체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개발 공사가 LH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LH하고 국토부가 네. 이 택지 개발도 잘하고 주택 공급을 잘해서 그간 집값을 잘 안정시켜 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네.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뭐 더 물량을 많이 공급해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예? 네.
우리 SH에도 네. 물량을 이렇게 서로 네. 나눠서 같이 하면 또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회사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회사는 아파트를 서울에 1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주택 13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의 아파트 하나의 공시가격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네. 50조 정도 공시가격으로 50조 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금 동원 가능한 자금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에 그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비가 한 4, 5조 되는데 네. 100개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준비가 돼 있다. 아, 그 다음에 34년간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해온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에 수백 명이 있는데 제가 SH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지금 작동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철저히 저는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에서 서울에 네. 마곡 같은 데다가 건물 3억 전에 예? 토지 임대 건물 분양 한 토지 포함시켜도 5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데 네. 경기도에 가서 7억 8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는 분들이 네. 선뜻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과 한 2, 3년 전에 네. 경기도에서 10억씩 분양받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서울에서 지금 4억, 5억대의 아파트를 이곳저곳에서 분양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최근에 민간 일부에서는 또 분양가가 꽤 높더라고요. 그건 극히 일부가 네. 아주 낮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아진 것이고 그렇게 분양을 하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안 팔려가지고 계속 또 가격을 20, 30%씩 깎아주고 그래도 안 팔리면 전세를 놓고 네. 그래도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기존 주택도 네. 우리나라에는 서울에만 주택이 450만 개가 있어요. 20년에 한 번씩 이사를 댕기면 1년에 약 한 22만 개가 팔려야 되고 한 달에 2만 개씩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몇 개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2, 3천 개 거래돼요. 아, 그러니까 자, 정상적인 거래량의 한 20%도 안 되는 거래량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네. 나머지 주택은 안 팔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 주택도 안 팔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네. 앞으로 5년, 6년 후에 입주할 네. 아파트에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일단 이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거나 사면 조금 더 오르거나 최소한 가격이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네. 집을 안 삽니다. 그것도 돈을 빌려서까지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 다 모아놨던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몇 억씩 끼죠. 그렇습니다. 근데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금리는 제가 보기에 2년 전 네. 영끌 하신 분들은 네. 금리가 낮았는데도 1금융권에서 아예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2금융권 가서 네. 8%, 9% 심지어는 10%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영끌 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근데 이 집값에 하도 혼쭐들이 나서 네. 이 정부 기관에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전문가들만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네. 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집값이 잡히는지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네. 10가지 정책으로 네. 이 정책을 오마이뉴스에서도 네.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 오마이를 제가 찾아온 이유는 네. 이 SH처럼 잘하는 공기업한테 3기 신도시를 좀 맡겨봐라. 그러니까요. 경기도지사께서도 네네. 경기도시공사하고 어차피 도지사께서 그 공약한 20만 호의 반값 아파트를 달성하려면 네. 이제 1년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경기도에 20만 개를 언제 하려고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그 우리처럼 네. 반값 아파트는 안 하고 5년 후 본인이 다음 사장이 오면 광교에 260호의 지분형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네. 공기업이 없다. 너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회사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그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네. 이런 방송을 대통령실에서도 네.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님도 기사를 좀 보실 그럼요. 수도 있고 네. 이미 그래서 또 경기도지사님도 네. 보시고 네. 그래 이게 저 우리는 경기도에는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너무 많다. 경기도는 서울은 2억 평인데 네. 경기도는 서울의 18배입니다. 아. 36억 평. 그러니까 서울이 경기도에 18개를 더 질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니까 지금 경기도에는 1400만 명이 살고 계신데 네. 그중에 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백만 명이 네. 매일 낮에 서울로 저녁에는 또 다시 경기도로 네. 교통으로 고통받고 계시니 이 교통 문제와 이 주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SH를 잘 활용해 달라.